안녕하세요. 오라큐 TV 이현숙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분한테 알레르기 검사가 필요하고 어떤 알레르기 검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알레르기 검사가 필요할까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만성 피부병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러 가지 질환에 있어서 피부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신 증상이 동반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자주 감기에 걸리고 뭐 근육통이 생기시고 입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분들도 그런 만성 피부병과 동반되어서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라는 게 뭐냐면 외부의 어떤 항원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겼다가 나중에 그 항원이 다시 들어왔을 때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외부의 물질이 우리 몸과 반응을 하려면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동화라고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동화가 되기도 하고 피부에 접촉하면서 동화가 되기도 하고 또는 먹어서 먹고 나면 입부터 항문까지 내장벽을 다 훑고 내려오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동화가 되기도 합니다. 실은 이세 가지 중에서 제일 강하고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음식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 검사가 주로 크게 보면은 IgE 알레르기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IgG 지연성 반응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 항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 그 중에서도 IgE라는 항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사실은 알레르기라고 해요. 이 알레르기 반응이 상당히 폭발적이고 심각하게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IgE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항체들도 있어요. 다른 항체들도 반응을 하면 어쨌든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가려움을 느낀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IgE에 대한 검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장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게 피검사, 마스트 검사. 이 마스트 검사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트 검사를 했는데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두 번째로 좀더 자세한 피검사, 이뮤노캡 검사를 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골라서 볼 수가 있고요. 요거를 했는데 아 정말 의심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피부 단자 검사라고 해서 피부에다가 이렇게 살짝 바늘로 찍어서 검사를 해서 확진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IgE 검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다른 항체에 대한 검사는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중에서 가장 흔한 항체가 IgG라서 IgG에 대한 피검사가 IgG 혈액 검사가 있고 또그 피부 접촉으로 인해서 생기는 접촉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등에 먼 물질을 25가지를 붙이고 5일 동안 등을 씻지 않고 관찰하는 피부 첩보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IgE 알레르기랑 IgG 과민성이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IgE가 대표적인 알레르기 반응인데 이것은 마스트셀, 비만세포에 의해서 반응이 나타나고 극소량의 항원에 의해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조금만 먹었는데 뭐 입이 붓는다든지 눈이 붓는다든지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킨다는 반응이 그런 반응이고 그런 반응은 접촉 후 30분 이내에 바로 반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알레르기가 있을 때는 항원을 평생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IgG 과민성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것은 항원의 양에 따라서 조금 먹으면 거의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많이 먹으면 많이 생깁니다. 접촉 후몇 시간 있다가 생겨서 그 반응이 며칠을 가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3개월 이상 먹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다면 항체가 사라져서 이 증상 자체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땐 그렇고 어떨 땐안 그렇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럴 알러지 신드롬이라고 해서 풀 나무에 흡입 알러젠이 있으신 분들이 그 풀가루, 나뭇가루가 유행하는 그 시절에 특정 과일, 야채를 먹으면 입이 붓는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마스트 검사를 해서 감작된 풀가루, 나뭇가루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풀가루, 나뭇가루랑 교차 반응하는 과일, 야채, 씨앗류, 사실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계절성으로 비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특정 계절에 과일, 야채에 대해서 예민할 수도 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